요즘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기부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되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까밀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거의 5년 됐어요. 저는 옛날에 김천대학교를 다녔을 때한번 봉사활동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독거노인 댁에 가서 거기서 뭐 청소 같은 것도 하고 밥 해주고 그런 거 해봤어요. 뭔가 정말 뜻깊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할머니 댁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도와준 사람도 없었던 것 같고 좋았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어서. 그리고 지금 남편이랑 같이 유니세프랑 난민 비슷한 단체 있잖아요. 거기에도 매달 기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많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면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싶어요. 최근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동네에 복사집이 어디인지 몰랐어요. 저희가 이사 간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지도 어플로 복사집을 찾았는데 가보니까 완전 이상한 거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복사집이 아니었는데, 근데 복사기가 되게 많았고 엄청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계셨던 직원분들한테 제가 복사를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분들은 처음에 나를 좀 이상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아, 왜 이상하게 보지? 여기 복사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분들은 그냥 복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얼마나 드릴까요? 돈을 여쭤봤는데 무료라고 하셨어요. 그분들은. 알고 보니까 그게 복사집 아니고 손수만 만드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원래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가 복사집이 아니라고 뭐 가라고 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아무 말 없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실수를 했잖아요. 좀 민망했지만 너무 고마웠어요. 그게 기억에 남아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였네요. 30명이 아무 얘기 없이 차를 들자 하고선 들기 시작했고, 근데 차가 들리질 않아서 그래서 이제 환자가 더 다칠 수 있으니 이대로 그냥 문을 개방해서 환자를 꺼내드리자. 구급차 요원분이 좀 다리를 다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나오셔가지고 끝까지 환자분을 챙기면서 다시 시민들하고 합세해서 응급실을 다시 이셨던 것 같아요. 되게 감동적인 영상이에요. 지난 14일, 임실군청 사회복지과에 걸려온 전화 한 통. 임실이 고향이라고 밝힌 남성은 지역에 어렵게 생활하는 가정이 몇 가구나 되는지 꼼꼼히 물어본 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 3억 7천만 원의 거금을 보내왔습니다. 단 조건이 딱한 가지 있는데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전달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조건이 없다라고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고. 지난달 28일 새벽 완주의 한 읍사무소 입. 제 생일이에요. 12월 18일. 울 뻔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일도 바쁜데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고 바로 자기 일다 버리고 달려와서 도와주는 거 너무 선행이고. 되게 요즘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기부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제 생각엔 되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이에요. 가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기부를 할때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를 했는데 뭔가 나는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목적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영상을 보니까 그냥 진심으로 어려워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보여요. 흰색 승용차가 건물 옆에 대고요. 운전자가 차에서 원동을 내려서 차고지 앞에 둡니다. 누구의 마음인지 편지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3통이나 넣습니다. 차가 머물다 간 자리에는 역시 요소수가 있었습니다. 네, 비슷한 뉴스 몇...
이런 거 보면 항상 감동을 받아요. 저는 잘 우는 편이라서 너무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바로 울고 싶고 막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한국인들의 선행에 대한 영상을 인터넷으로 조금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 같은 거 봤어요. 수능 시험에 지각하는 학생들을 그냥 경찰이나 길 달리는 자들 그냥 태워서 학교까지 들여다주는 그런 기사도 보고 그다음에 그런 영상을 봤어요. 터널을 구급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터널이 항상 막히잖아요. 그래서 구급차를 보고 바로 차들이 도로 가장자리로 이렇게 옮기는 거 그런 영상을 봤어요. 첫 번째로는 그냥 진심으로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 큰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 생각이지만 한국인들은 뭔가 뛰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관심을 받고 싶지 않아서 익명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은 한국인들의 선행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